롯데관광개발은 11월 만기인 담보대출 차입금 7천억에 대한 리파이낸싱에 대해 국내 제1금융기관 4, 5곳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롯데관광개발은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유동부채 급증에 따른 계속기업 가치 불확실성을 지적받으며 지난 10일 주가는 11% 넘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작년 6월 토지자산 재평가 등을 통해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의 감정가액이 1조 7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대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이에 따라 담보인정 비율 50% 이내로 좋은 조건에서 리파이낸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리파이낸싱의 총괄 주관사는 이달 초 제1금융권에 리파이낸스 스케줄을 전달한 뒤 협의가 시작됐다며 늦어도 10월에는 리파이낸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